김민재 갓벽 완벽한 수비로 또다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건 뭐 빌드업도 혼자 다 하고 수비도 혼자 다 하고 한 2인분? 아니 한 4인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자, 10일 한국 시간 10일 새벽 이탈리아 크레모네 스타디오 조바니 치니에서 열린 경기죠. 나폴리와 크레모네세의 세리아 9라운드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역시나 선발 출장한 경기인데요. 나폴리가 크레모네세에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대승이지만 내용이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전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골을 넣었다는 점에서 나폴리의 집중력과 결정력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은 차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이 승리로써 컵대회 포함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리아에서는 이번 시즌 7승 2무로 선두예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승으로 또 역시나 있죠. 나폴리는 승점 동률이던 팀들이 제자리 걸음한 덕분에 세리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나폴리보다 앞서 경기를 치렀던 상위권 경쟁팀 아탈란타와 우디네세가 맞대결을 벌였는데 서로 2대2 무승부에 그쳤어요. 그러면서 승점 1점씩만 획득하면서 나폴리가 아탈란타를 제치고 단독 1위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승점 공동 1위였던 그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꺾었죠. 나폴리가 자기 손으로 꺾으면서 한 팀 한 팀씩 이렇게 쳐내고 단독 선두에 올라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폴리는 주전 라인업을 대부분 다 출동시켰어요. 그래서 김민재 나왔고요. 라흐만이 나왔고 뭐 라스파도리,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뭐 로보트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아약스전에서 가벼운 부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대신에 탕기 은돔벨레가 나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크레모네세가 거친 플레이를 약간 섞어가면서 또 투지 넘친 수비, 나폴리를 나름대로 잘 봉쇄를 했고요. 게다가 빠른 속공으로 계속 나폴리 배후를 노렸기 때문에 만만찮은 경기였어요. 나폴리가 강등권 팀이라고 쉽게 보지 않고 주전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김민재도 쉴 줄 알았고 주전들이 한 반은 빠질 줄 알았는데 상대 강등권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왜 주전을 다 썼는지 경기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크레모네세가 결과적으로는 강등권이지만 사실 만만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나폴리가 전반 26분 폴리타노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이 페널티킥은 역시나 팀의 에이스인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얻어냈죠. 그런데 후반 2분에 크레모네세의 공격수 데스르의 동점골이 나왔어요. 상당히 꽤 긴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후반 31분이 되어서야 조반니 시메오네가 악착같은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나폴리가 다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2대1로 간신히 이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반 추가 시간에 이르빙 로사노와 마티아스 올리베라가 추가골을 딱딱 넣어버리더니 4대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폴리 대승 쉽게 이겼네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대승이다 이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나폴리가 7승 2무를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나폴리는 초반 2연승 후에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두 번 비겼어요. 그게 이번 시즌 이기지 못한 딱 두 경기입니다. 사실 이 두 번의 무승부에서 피오렌티나와 레체의 무승부에 그쳤는데 레체가 당시만 해도 뭐 이거 저런 약체인데 비기면 어떡해 라고 나폴리가 굉장히 우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두 경기에서 팀이 비긴 결정적인 이유가 크바라첼리아였는데 크바라첼리아가 이후에 조금 더 각성했다고 할까요? 자신이 막히는 경기에서도 뭐 파울 유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팀에 기여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면서 나폴리가 좀 더 꾸준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휘비차가 막히는 날에는 자코모 라스파도리나 조바니 시메오네 이런 다른 영입생들이 또 힘을 내주는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나폴리가 꾸준히 승점을 챙길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7승 2무로 세리아 1위 그리고 3전 전승으로 챔피언스 리그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는 다음 경기만 이제 넘기면 한 굽이 넘습니다. 13일 아약스와 치르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인데요. 이미 3연승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잡으면 4연승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5, 6차전은 쉴 수 있겠죠? 약간 좀 주전을 비주전 섞어가면서요. 그리고 아약스전 바로 뒤가 볼로냐와의 경기인데 볼로냐 역시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이고 이번에 홈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팔레티 감독이 크레모네세전은 안 쉬었지만 볼로냐전에서는 그래도 김민재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됩니다. 나폴리는 그냥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3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토리노의 3대1, 아약스의 6대1, 크레모네스의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실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골을 많이 넣다 보니까 골득실이 많이 벌어졌죠. 나폴리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10승 2무를 기록 중인데 그중 다득점 경기가 무려 7경기입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는 3경기 전부 다 다득점 경기였고요. 그중에 리버풀을 무려 4-1로 잡은 경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이채롭죠. 이번 크레모네세전은 우승권 팀과 강등권 팀의 경기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팽팽한 경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다는 거 역시 나폴리가 얼마나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비하고 있는 팀인지 보여줬고, 나폴리가 네 골 모두 다른 선수가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이 이번 시즌을 통틀어 봐도 나폴리의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나폴리는 리그 기준 득점자가 12명이나 되고요. 뭐 골 없이 어시만 올린 그런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라면 15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뭐 한 팀이 15골 넣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15골이면 한 두세 명이 나눠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나폴리는 득점자가 12명이다. 그중에 누가 껴있다? 김민재 선수가 두 골로 껴있습니다.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 활약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정말 좀 미친 경기를 또 했어요. 하나 더 경신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언제나처럼 왼쪽 센터백으로서 그 왼쪽에는 후이, 자신의 오른쪽에는 라흐마니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아플리가 압도적으로 공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점유율이 70%가 넘었거든요. 뭐 크레모네스가 잘 저항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속공 위주였고, 나폴리가 당연히 점유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상대 속공에 대비하는 그런 앞뒤로 빠르게 질주하는 그런 수비를 많이 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빌드업 관여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경기, 팀이 주도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오히려 더 바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빌드업 할 때는 왼쪽으로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서 레프트백 후이나 미드필더 로버트카에게 짧은 패스를 준 장면이 전반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앞선 경기들과 달랐던 점은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인 라흐마니 역시 전진하는 빈도가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 라흐마니가 원래는 좀 뒤쪽에 있는 선수인데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하더니 상대 무덤까지 가서 슛을 때려가지고 골대를 맞췄어요.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라흐마니가 공을 끌고 올라간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할 때 앞으로 올라가면서 전진 수비를 하면 김민재가 그 뒤를 봐주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진 수비는 보통 김민재의 몫이었고 라흐마니가 뒤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롤이 나눠지는 줄 알았는데 아마 스팔레티 감독은 두 선수가 똑같은 역할을 번갈아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라흐마니가 굉장히 올라가면 김민재가 뭐 이렇게 서는 것도 아니고 아예 라흐마니 뒤로 가서 완전 뒤를 봐주는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아예 가버리는 그런 수비를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민재의 특기 커버 플레이죠. 전반 35분에 굉장히 중요한 커버 플레이가 있었는데 상대 공격수 시릴 델세르가 라흐마니를 상대로 돌파를 성공했어요. 그 라흐마니 뚫렸는데 그 순간 공이 뒤로 이제 좀 길게 빠지는 거를 김민재가 노리고 있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빡 차냈습니다. 김민재가 차내지 않았다면 메르트 골키퍼와의 1-1 찬스를 내줄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정말 판단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팀이 동점골을 내주자 김민재가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에 더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점골을 내준 직후에 기습적인 드리블 전진으로 상대 진영까지 공을 운반하는 그런 플레이, 요즘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한번 해줬고요. 그게 그냥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공을 빠르게 전진시키기 위해서죠. 바로 옆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줬고 그게 동료의 슛까지 이어지는 유효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이제 빌드업 비중을 갈수록 늘렸어요. 팀이 이제 결승골을 넣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좀 공을 몰고 살살 올라가다가 패스 채널이 열리면 그 채널, 그 길로 패스를 찔러 넣는 플레이를 김민재가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땅볼로 준 패스는 다 들어갔어요. 다 전진 패스였고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후이나 근처에 로버트 카에게 주로 줬지만 나중에는 뭐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 웨짤라라고 하죠. 그 미드필더인 운돈벨레가 상대의 수비를 등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직선 패스를 쫙 찔러주는 굉장히 좀 공이 빠르면서 정확해야 하는 그런 전진 패스 많이 나왔는데 제 기억엔 다 넣었습니다. 김민재가 실패한 패스들이 있다면 롱패스, 그러니까 뭐 시메온의 공격수가 상대 센터백과 경합하게 해주는 그런 롱패스 같은 거는 몇 번 실패했지만, 롱패스 애초에 뭐 성공률이 100%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이없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만약에 시메온이가 따냈다면 바로 슈팅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패스를 날리는 걸 보면서 역시 김민재는 패스의 킥력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는 제가 분신술을 쓰는 것 같다는 말이 해설에서 나왔는데, 그런 수비를 언제 했냐면 후반 20분 상대 측면 공격을 막으러 왼쪽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 측면 공격하던 그 윙어가 드리블 하는 듯 하다가 못 뚫을 것 같으니까 그냥 중앙으로 내줬거든요. 김민재가 그 순식간에 따라가가지고
상대가 슛을 때리는 거를 발을 뻗어서 블로킹해내는 굉장한 어떤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후반 37분에 김민재 보정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무릎을 잡고 나갔어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센터백 파트너가 레오 웨스티고르로 급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김민재 옆에 레프트백은 후위에서 마티아스 올리베라로 또 바뀌었는데 김민재는 이제 포백 중에서 두 명이 한 번에 바뀌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줬고요. 교체 직후에 크레모네세가 올린 공을 김민재가 헤딩으로 걷어낸 것도 있었고 안정적인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상대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겼고요. 이렇게 위기를 잘 넘겨준 덕분에 추가 시간에 동료들이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굳힐 수 있었던 거죠. 김민재 선수의 활약 얘기해봤고요.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또 우리가 상당히 좀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 은돔벨레 경기력 짚어보겠습니다. 은돔벨레는 모처럼 선발 출장을 했어요. 4-3-3 포메이션에서 그 메짤라, 왼쪽 메짤라로 나왔는데 후반 12분 교체됐습니다. 약 57분을 소화한 건데 이거면 나폴리 이적 이후, 나폴리 임대 이적 이후에 제일 길게 뛴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될 때도 있었고 선발 투입됐을 때도 45분에 조금 빠졌어요. 그동안 45분 이상 소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길게 뛰었습니다. 자, 이번 선발 출장은 시즌 초반 선발 출장과는 의미가 좀 달랐어요. 시즌 초반에는 사실은 스팔레티 감독이 팀 사정상 은돔벨레가 하기 좀 힘든 역할에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뭐냐면 로버트카가 맡고 있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탈리아에서 레지스타라고 하는 그 역할에 은돔벨레를 우겨 넣었는데 은돔벨레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써볼까 하는 구상은 예전에 콘테 감독도 한 적이 있었고 그건 인테르 시절에 은돔벨레를 영입하려고 시도했을 때 나온 뉴스를 기반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감독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은돔벨레는 후방에서 공을 짧게 길게 뿌리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돌리고 경기장 전체를 쫙 보면서 이제 지휘하고 이런 선수가 아니고 약간 즉흥적으로 자기 앞에 찌를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면 솔로 패스 찔러서 득점기에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즉흥적인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쪽에 쓰는 거는 약간 낭비였고 팀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지엘린스키의 로테이션 몸버로 후반전 교체 투입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앞에 쓰면 괜찮네. 그래서 지엘린스키가 가벼운 부상 우려가 있었던 이번 크레모네스 전에서 은돔벨레를 아예 선발로 써봤습니다. 일단 은돔벨레가 이번 경기에서 큰 문제 하나 해결했어요. 뭐냐면 토트넘 시절부터 어떤 달고 있던 꼬리표죠.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 선수는 안 뛴다, 어슬렁거린다라는 꼬리표는 떼었어요. 나폴리로 온 뒤에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이날은 뭐 많이 움직였어요. 확실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공격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뭐 동료의 패스를 받으려고 전력질주해서 골키퍼 앞까지 뛸 때도 있었어요. 수비할 때도 전력질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은돔벨레 전력질주라는 게 다른 선수들보다 좀 느리긴 해요. 하지만 최소한 거의 스프린트에 준하는 달리기를 여러 번 하면서 경기장 곳곳을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팀플레이에 대한 기여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은돔벨레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돔벨레 그 장점이 안 나왔어요. 바로 전 아약스전에서는 은돔벨레 장점이 나오면서 어시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 부활에 대한 기대를 받았던 건데 이날은 안 나왔습니다. 은돔벨레를 기용하는 이유는 그 은돔벨레 특유의 볼키핑, 민첩한 턴, 그리고 날카로운 스루패스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었어요. 크레모네세가 좀 거친 수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은돔벨레가 공 잡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바로 뒤에 붙더라고요. 그럼 은돔벨레가 뭐 터닝이나 뭐 볼키핑을 하려고 하는데 크레모네스 거칠게 막아섭니다. 그러면 은돔벨레가 뭐 파울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울이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옛날 주심 관대에서. 그럼 은돔벨레는 이제 항의하고 이러다가 다 끝났거든요. 거의 시퀀스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좀 거칠게 나오는 경기에서 은돔벨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랑 은돔벨레가 맞지 않는 이유. 프리미어리그는 좀 판정이 관대하고 거친 플레이를 좀 용인하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은돔벨레 쪽에서 상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이 선수를 기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격을 강화해야 할 때 스팔레티 감독이 은돔벨레를 빼고 시메오네부터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다시 한번 미드필더 라스파도리를 공격수 라스파도리를 빼고 원래 은돔벨레 자리의 주인이 미드필더 젤린스키를 넣으면서 다시 공격 숫자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막판에 두 골이 났어요. 물론 그 두 골이 난 게 이제 팀 공격력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크레모네스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뒷방을 두 번 맞은 거긴 하지만 은돔벨레 있을 때는 좀 빡빡하던 공격이 젤린스키 들어가니까 확 풀렸다. 이건 역시 좀 젤린스키가 은돔벨레보다 좀 지능적인 선수고 팀 플레이의 기여가 더 높다는 걸 간접적으로 좀 방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은돔벨레 선수가 굉장히 잘 해줘야 나폴리 이번 시즌 농사 로테이션 시스템 체력 안배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부활을 해줘야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뭐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국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은돈벨레가 활약해 주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잘해주길 또 기대해 보고요. 아약스전에서 좋은 좀 기미 보여줬으니까 크레모네스전에서 안 통하던 그런 모습은 털어버리고 다음 경기에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아약스전에서는 몸만 멀쩡하다면 질린스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볼 이후 토크였습니다.